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물과 생태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혜 박사입니다. 식물의 색깔들이 왜 다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채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잎과 줄기를 먹는 채소와 뿌리와 열매를 맺는 채소로 나눠줄 수 있죠. 잎채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녹색을 띠는데 우리가 식물의 잎에는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녹색을 띠게 되죠. 이 엽록소는 대부분 붉은색의 빛을 받아들이고 녹색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녹색의 잎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부 잎 중에서는 이 녹색의 빛을 받아들이고 붉은색이나 노란색, 보라색 같은 색의 빛을 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식물의 잎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물의 잎이 광합성을 할때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색깔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잎채소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상추라든지 겨자채라든지 그다음에 붉은 양배추 같은 경우에 색깔들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추나 배추나 뭐 아스파라거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녹색인데 그래서 잎채소의 색깔은 이렇게 광합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뿌리 채소는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엽록소가 없어서 하얀색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무라든지 이렇게 하얀색이 대부분인데 이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영양분을 어떤 것을 축적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당근이라든지 비트라든지 이러한 식물들 같은 경우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의 영양분을 축적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당근은 주황색, 비트는 붉은색으로 뿌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열매 채소의 같은 경우에는 열매는 과일과 마찬가지로 열매 안에는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이 종자를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열매를 동물들이 먹어서 그 종자는 동물들의 똥으로 나와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만들 때 식물들은 이 열매가 동물들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쁜 색깔도 내고 다양한 영양물질, 달콤한 맛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의 색깔들은 잎이나 아니면 뿌리나 열매가 각자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축적하느냐, 광합성을 하느냐, 아니면 동물의 먹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만드는 거죠, 식물들이. 그리고 이러한 채소들의 대부분은 일년생 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볼때 과일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서 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년생 풀에서 자라는 열매를 우리는 보통 채소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런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골고루 먹으면은 훨씬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편식하지 마시고 다양한 채소들을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